7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입니다. 울산시 청년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 청년센터는 울산 지역 청년의 주도적인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을 수행합니다. 지난 1일 울산시 청년센터 개소식이 개최됐습니다. 남구 무거동에 있는 청년센터는 공동체 창의 지원 네트워크가 오는 2020년 말까지 위탁 운영하며 지역 청년 수요를 반영한 교육 사업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 지원 사업, 지역 사안에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연구 사업 등을 수행합니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청년의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 정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의 문화와 생활 소식을 알려드리는 해우리 문화가 알림입니다. 대학로 대표 로맨틱 코미디 옥탑방 고양이가 울산 현대예술관에서 열립니다. 울산의 근대 역사 문화와 민초들의 삶과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살티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한여름에도 어울리는 버스커버스커 장범준의 사랑 노래를 7월 6일 울산에서 들어보시죠. 이상으로 울산 시정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